머니투데이 방송의 권순우 기자님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권순우입니다. 네. 어서 오세요. 자, 우리 권 기자님은 한번 또 물면 백상어처럼 백상어. 이 크로커다일처럼 통상 진돗개라 그러는데 절대 놓지 도사견. 네, 절대 놓지 않으니까. 도사견은 좀 그렇다. 물고 있지 않습니다. 한번 물면 끝까지 가시니까. 뭐 이건 물려고 한다라기보다 지난번에 네. 라임 관련해서 한번 방송을 좀 길게 한번 했었잖아요. 네네. 그래서 그게 이제 공식적인 결과들이 조금씩 나오고 있어요. 근데 두 갈래로 나오고 있는데 네. 하나는 이제 금감원에서 검사하고 있는 결과들로 나오고 있고 네. 다른 쪽 루트는 검찰 쪽에서 또 수사를 하고 있어요. 근데 검찰 쪽 수사 내용은 아직까지 그렇게 명확하게 잘 안 돼 있는데 네. 이게 주범으로 꼽히고 있는 그 이모 부사장을 비롯해서 다 도주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가지고 이게 아직 명확하게는 안 나왔는데 그 내용들은 좀 이렇게 살짝 맛만 보여드리고 네. 공식적인 내용 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금감원에서 나온 얘기를 하겠다는 얘기죠? 대체로 이제 섞어서 네. 이제 금감원에서 발표한 얘기하고 그 네. 취재하면서 나왔던 얘기들 그리고 이제 검찰 수사 관련한 얘기들 네. 이걸 좀 섞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네. 합니다. 기본적으로 저 이 라임 사태 아주 간략하게 좀 개요 좀 한번 좀 설명을 해주실 수 있을까요? 모르시는 분들이 또 계실 수 있으니까. 간략하게 개요. 네. 예, 좀 어려운데 그 사모펀드죠. 사모펀드를 네. 만들어가지고 굉장히 우리나라 1위 사모펀드로 급부상할 정도로 굉장히 큰 사모펀드가 네. 만들어졌습니다. 근데 그 사모펀드가 그 뭐 전환사채라든지 기업 사모사채라든지 이런데 이제 금리가 좀 괜찮은 그런데 투자를 해가지고 정말 많은 인기를 끌었는데 네. 나중에 보니까 이게 부실해진 전환사채들도 좀 많고 금융상품이 복잡한데 이거는 따로 설명 안 드릴게요. 네. 그러니까 무역금융상품 같은 게 안정적인 수익을 낸다 그러더니 알고 보니까 뭐 사기 성이 좀 있었던 그런 그 펀드였더라. 뭐 이런 얘기가 나와가지고 이제 환매가 중단이 됐어요. 네. 제때 돌려주지 않는다 그랬는데 나중에 조금 더 들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뭐 펀드 돌려막기를 하고 돈을 빼돌리고 뭐 한 사건도 있었네. 이래가지고 지금 그 손실이 되게 많이 발생할 위기에 처해 있는 상황입니다. 아직 발생한 거는 아닙니까 그러면? 그러니까 발생이라는 거는 네. 원래 주식이라는 거는 지금 팔면 지금 손실이 확정되잖아요. 네. 그런 것처럼 환매도 펀드 환매도 환매를 하면 손실이 확정이 돼요. 그러니까 지금은 마이너스 상황인 건 맞는데 마이너스 40%라도 아직 안 팔면 난 손해본 건 아니니까 그렇죠. 네. 그걸 이제 보통 회수율이라고 보통 표현을 하는데 네. 회수율은 100% 밑으로 내려가 있는 상황이고요. 근데 이제 그걸 아직 확정까지 되지는 않은 상황입니다. 그럼 일단 그러니까 라임이라는 여기 회사에 예. 라임에 돈을 넣은 사람들이 손해를 보는 거예요? 아니면 라임이라는 요 라임이 운영하는 펀드에 여러 금융기관이 들어왔는데 그 금융기관들의 돈 내는 사람들이 그 개인들이 손해를 지금 정부로님이 굉장히 좀 예리한 질문을 네. 해주셨는데 네. 그 얘기가 조금 뒤에 나오겠네요. 네. 왜 네. 그렇게 네. 되는지에 대해서는 좀 얘기를 드려볼게요. 네. 그러니까 라임의 전차 수택고를 찾아보니까 4조 5천억 원 정도가 네. 된다고 해요. 규모가 굉장히 크죠. 4조면은 정말 공이 몇 개인지 숫자도 안 세본 숫자인데 네. 이게 그 사모펀드 쪽에 이렇게 많은 돈이 몰리고 있었다는 거를 일반인들은 거의 몰랐을 거예요. 그리고 이들이 주로 투자했던 그 종목들이 보면은 비상장 주식이라든지 전환사채, 네. 교환사채, 뭐 신주인수권부사채. 그러니까 일반인들이 거의 접근하지 않는 그런 상품이었는데 야, 이렇게 사모펀드 시장에서 이런 쪽으로 투자가 많이 이루어졌었구나라는 네. 걸 좀 느끼게 됐고 펀드 숫자를 보면 이제 라임 자산 운용이라 그러니까 이제 한 군데라고 생각을 하시게 되잖아요. 네. 근데 무려 173개의 자펀드가 있었습니다. 라임 안에. 네, 네. 그러니까 사람들이 가입했던 건 대부분 자펀드라고 불리는 건데 이게 참 웃기는 게 그 자펀드가 있으면 엄마가 있을 거 아니에요. 모자란 데서 이제 모펀드, 자펀드 이런 개념이죠. 네, 네. 모펀드, 자펀드 이런 건데 이게 네 개의 그 모펀드가 있는데 그 173개 자펀드가 다 사람들한테 돈을 걷어가고 173개 자펀드로 모집을 했잖아요. 네. 그 돈으로 모펀드를 산 거예요. 아, 펀드 모집을 해서 예. 다른 펀드를 샀다고요? 예, 예. 예. 그럼 이게 어떻게 볼 수 있냐면은 그 사모펀드는 이제 49인 이하로만 그렇죠. 그 모집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49인이 모이면 큰 돈을 모으기에는 좀 힘들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173개로 어떻게 보면 쪼개 팔기를 한 걸 수가 있어요. 사실상은 모펀드가 운영이 되고 있는 건데 이거를 이제 사모펀드를 아. 그 49인으로 쪼개서 판 거하고 펀드 비슷한 규모를 걸까요? 늘리려고 그 법으로는 49인 이하로 돼야 되니까 예, 예. 그리고 펀드는 1억 이상이어야 되는 근데 만약 예, 예. 1억씩 해봐야 49억밖에 안 되니까 그쵸. 조그마하게 펀드 되니까 네. 그걸 자펀드 형태로 100몇십 개를 해가지고 모펀드 사실 하나였다 이런 거죠. 그렇죠. 거기다가
그 공모펀드 사실 그 정도 사이즈로 모으려면은 사람도 많고 금액도 크기 때문에 공모펀드로 만들어야 되는 게 맞아요. 예. 근데 공모펀드로 만들게 되면은 상품을 등록을 해야 되고 공시를 해야 되고 뭐 이런 게 있으니까 이거를 좀 회피하려고 했던 거 아닌가라는 네. 좀 의혹도 좀 나오고 있습니다. 일단 그 173개 자펀드의 수탁권은 1조 6,700억 원인데 여기다가 증권사 TRS 이거 TRS까지 설명드리면 좀 길긴 하지만 아까 정프로님이 말씀하셨던 그 부분이에요. 네. 그러니까 자펀드의 수탁구가 1조 6,700억 원이고 TRS는 증권사가 돈을 빌려준 돈이거든요. 이게 2,300억 원이 또 같이 들어가 있어요. 네. 그리고 이게 나중에 이제 문제가 될 건데 그냥 먼저 말씀드릴게요. 왜 문제가 되냐면은 예를 들어서 제가 그 50만 원이 있고 100만 원짜리를 사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정프로님이 증권사인데 정프로님한테 제가 50만 원을 빌려간 겁니다. 네. 그래갖고 둘이 100만 원이 됐잖아요. 그래서 100만 원어치 주식을 샀어요. 근데 이게 반토막이 난 거예요. 50%. 그러면은 이게 50만 원이 남았잖아요. 근데 정프로님이 저한테 50만 원을 빌려줬기 때문에 네. 정프로님이 저한테 50만 원을 받아갈 수 있잖아요. 네. 그러면 저한테 남은 돈은 빵원이 되는 거예요. 네. 그래가지고 지금 그 펀드의 그 회수율이 예를 들어 50%면은 그러면 내가 100만 원을 넣었으니까 50만 원을 받을 수 있겠지라고 생각하시는 투자자들이 있는데 그렇죠. 아~ 그게 아니라 네. 증권사들에서 돈을 빌려줬던 TRS 거래가 있기 때문에 증권사가 네. 그 돈을 가져가 버리면 그 회수율은 아예 0%가 될 수가 그러니까 있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레버리지 주담 쓴 거죠. 예예. 예. 그 뭐 사실 좀 맞는 표현은 아닙니다만은. 그 고객 돈을 50억을 받았다. 그럼 50억 더 증권사한테 주담 쓴 거란 말이에요. 예, 예, 주담 쓴 거예요. 예. 그 누가 빌린 거예요? 그 펀드가 빌린 거지. 예, 예. 라임이 빌린 거예요? 예, 예. 네. 아, 그러면 라임은 그 증권회사는 무조건 돈을 줘야 되고 예, 예. 고객들한테는 안 줄 수도 있다. 그 투자 손실로 처리하면 못 주는 거죠. 아. 예, 돈이 없어서 못 주는 거죠. 네. 근데 사실 라임 사태의 주범은 신한금융 쪽으로 약간 몰리고 있어요. 그리고 신한금융투자 증권사에서 3,200억 원, 신한은행에서 한 2,800억 원 해서 우리 신한이 한 64% 정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우리 신한이 많아요? 차지하고 있다는 게 그러니까 뭘 판매사. 판매사. 아, 그러니까 저 같은 사람들이 라임에 직접 가서 사는 게 아니라 예, 예. 저 같은 사람들은 신한이나 아니면 우리은행 이런 데 가서 아, 직접 가서 못 사요. 판매 자체를 안 해요. 그건 다 위탁 판매라거든. 네, 증권회사 네. 은행에서. 네. 그러니까 펀드는 이제 증권사나 네. 은행에서 사는데 이걸 운용하는 건 라임이 운용을 했지만 네. 어디다 팔았냐. 왜 어디다 팔았냐가 또 중요하냐면은 네. 그러니까 소비자가 직접적으로 항의할 수 있는 대상은 라임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판매사 쪽이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어디가 팔았느냐가 되게 중요해지고 네. 아, 오늘 좀 중구난방이 되겠지만 그냥 뭐 앞뒤 뒤로 넘어가면 좀 더 잊어버리실 것 네네네. 같아서 지금 또 논란이 되고 있는 데가 대신증권이에요. 대신? 예, 예. 대신증권이 뭐 지금 뭐 그 W 반포 지점에서 뭘 어떻게 팔았네 안 팔았네 이런 얘기가 굉장히 많이 나오고 네. 있는데 한 지점에서 몇천억을 팔아버렸대. 거의 조 단위로 팔았대. 그러니까 어떻게 그게 가능하지? 그러니까 이게 그 라임 자산 운용이 문제가 되고 있는 그 팀들이 있거든요. 아까 도주했던 이모 부사장을 비롯해서 거기 뭐 그 프라임 브로커리지 서비스라고 아까 돈 빌려주고 뭐 하는 네. 이런 데 그리고 저 거기에 반포 그 지점에 WM 센터장 이런 분들이 대부분 이렇게 대신증권을 중심으로 같이 활동을 하시던 분들이에요. 그래가지고 대신증권에 있는 팀이 나가서 운용사를 만들고 네. 대신증권이 있는 어떤 그 리테일에서 그걸 또 판매해주고 그리고 이분이 또 다른 데 가가지고 그 프라임 브로커리지 서비스를 같이 해주고 네. 그래서 이분들이 지금 그 유력하게 이 그 라임 사태의 기획자 로 좀 비춰지고 있습니다. 그중에 그럼 선수 구성이 다 되는 거잖아요. 그 서포트를 해주는 프라임 브로커리지 서비스 대출해준 사람이고요. 거기다 운용을 하고 있는 이모 부사장 그리고 판매를 담당하고 있던 대신증권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이렇게 팀이 짜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이런 사건들을 보실 때 이게 네. 되게 막연하게 큰 사건으로 보이기도 하겠지만 결국은 사람이 하는 일이라 어떤 사람이 어떤 팀으로 이루어지고 있었는지를 보게 되면 이 사건을 이해하기가 좀 쉬워요. 아니 근데 이게 예를 들어서 라임이 뭐 운영하다가 뭐 투자 실패로 돈을 못 돌려드릴 수도 있는 거고 예, 예. 그게 아니라 아예 그냥 고객들을 돈 한번 빼먹자고 마음먹고 팀 꾸려갖고 예, 예. 야, 사기 한번 진짜 이렇게 갈 수도 있는 거잖아요. 예, 예. 이건 정확히 뭐 어떻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일단 초기에 펀드 사이즈를 키우는 과정에서 그 팀이 움직인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사기를 치려고 가입을 그러니까 멤버를 짰다라기보다는 네. 처음에 이제 자산운용사를 만들고 이거를 키울 때 그럼 내가 펀드를 만들었는데 누군가가 사줘야 될 거 아닙니까? 누군가 이걸 팔아줄 사람이 필요하고 그랬을 때 같이 예전에 같이 활동했던 사람들이 같이 팔아줘서 사이즈가 커진 거고 거기까지는 잘못이 없잖아요. 거기까지는 잘못이 없죠. 네. 그러다가 이제 이분들이 좀 여기서 나쁜 짓을 하게 될 때도 아 내가 고용했던 직원보다는
처음부터 예전에 우리가 같이 창업을 했던 그런 멤버들이 끈끈하단 말이에요. 네. 그래가지고 이제 이분들 문제가 되는 조건 그 상황들은 이분들이 좀 기획을 하게 된 거더라라는 게 지금 얼핏 얼핏 나오고 있습니다. 그럼 어떤 문제점이 있었는지를 네. 좀 말씀을 좀 드릴게요. 일단은 이 공식적인 거는 그러니까 제일 큰 구다리 네. 운영상의 문제가 있었다라는 거는 지난번에 저희가 같이 그 라임의 문제점에 대해서 얘기했던 거랑 금감원이 진단했던 부분이 같은 결과로 나왔어요. 일단은 수익성을 높이기 위해서 그 바로바로 환매가 안 되는 시장성이 낮은 자산에 투자를 했다. 예를 들면 부실 기업의 전환사채라든지 그러니까 만기가 길어요. 예를 들어 3년짜리 뭐 채권이다. 그런데 네. 사람들한테 돈을 받을 때는 투자를 받을 때는 아무 때나 뭐 환매해드릴게요. 환매해 줄 수 있다. 그렇게 아무 때나 환매를 받을 수 있도록 개방형이라고 하죠. 개방형이라고 하죠. 네. 그리고서 투자를 할 때는 3년 이전에는 상환을 받을 수 없는 자산에 투자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갑자기 환매 저 지금 돈 필요해서 돈 환매해 주세요. 그럼 여기다가 그럼 이거는 3년이 지나야 돈을 받을 수 있는 거니까 네. 그러면은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운영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기 펀드 돌려막기가 있었다는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문제는 개방형에다 이건 이따 내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근데 그렇게 하면 저 불법입니까? 불법은 아닌데 네. 위험하죠. 위험한 건 근데 아니, 펀드 돌려막기는 불법 아니에요? 펀드 돌려막기는 불법이고 펀드 돌려막기는 불법이지. 그러니까 기간 미스매치는 불법은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투자를 받아가지고 장기에 네. 투자하는 거 불법은 아닌데 이거를 가지고 이게 만약 환매 요청이 들어왔다고 해서 돌려막기를 하게 되면 그건 불법이에요. 그럼 펀드 돌려막기는 왜 불법이냐면은 네. 그게 예를 들어서 내가 A 펀드에 가입해 있고 정프로님이 B 펀드에 가입을 했는데 네. A 펀드는 수익이 엄청 많이 났어요. 네. 근데 B 펀드는 손실이 되게 많이 났어요. 그럼 운용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아, 많이 번 사람은 조금 줄여도 그렇지. 뭐 크게 뭐라고 안 하니까. 근데 손실을 크게 본 사람은 엄청 뭐라 그런단 말이에요. 네. 그러면은 여기에 있는 우량 자산, A 펀드에 있는 우량 자산을 B 펀드에다 주고 싶은 욕심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야 이제 민원이 덜하니까. 네네. 더 나쁜 경우는 아, 이게 비펀드 정프로님하고 둘이 되게 친해. 그래가지고 제 재산을 정프로님한테 주고 싶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걸 섞는 경우가 생기는데 네. 이 두 가지 경우가 라임에서는 두 번 다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정말 펀드를 운용하는 운용사가 절대 하면 안 되는 일 중에 하나거든요. 당연하죠. 네. 무조건 펀드별로 독립계리를 하게 돼 있어요. 예, 그래서 예. 이제 자산도 밖에다가 맡기게끔 돼 있거든. 예, 예. 예. 근데 이거를 구조를 복잡하게 짜서 펀드 돌려막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네. 내 돈을 가지고서 그냥 주는 이런 식이 아니라 예를 들어서 제가 가지고 있는 우량 자산을 그 김프로님한테 팔아요. 그리고 정프로님이 그걸 또 헐값에 사요. 그럼 정프로님은 돈이 없잖아요. 네. 그러면 다른 데서 돈을 또 쏴줘요. 이런 식으로 좀 복잡하게 가긴 했는데 결국은 부실을 전가하는 거죠. 다른 펀드로. 네. 이런 운영 패턴도 나타났고요. 또 하나는 이것도 되게 보기 안 좋은 건데 그 직원용 펀드를 만들었어요. 직원용? 임직원용 펀드. 그럼 뭐예요? 그럼 운용을 가다가 큰 돈을 굴리다 보면은 다양한 정보들이 들어오잖아요. 그러면은 그 정보를 활용해서 돈이 될 만한 자산을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서 투자를 하는데 거기는 임직원들만 가입할 수 있는 펀드예요. 그건 진짜 아니 나쁘죠. 왜 그런 거 양아치 짓 아닙니까 이거는? 이거 오늘 한 수백억 원의 부당이득을 얻은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그거는 나중에 감독원에서 감사 받으면은 그건 무조건 걸리는 거 아니에요? 걸리죠. 근데 그거 그분들이 뭐 금융에서 1, 2년 다닌 것도 아닌데 그런 걸 했을까? 그리고 또 하나 문제점이라고 지적하는 게 그 라임 펀드의 내부 통제 시스템이 전혀 작동을 하지 않으면서 특정한 사람들의 의사결정, 특정한 인물의 의사결정이 적극적으로 반영이 됐다. 이게 아까 말씀드렸던 도주했던 이부사장 얘기가 나왔습니다. 네. 그리고 사기 거래가 있었어요. 사기 거래? 예, 예. 그러니까 사기 거래는 뭐가 있었냐면은 네. 아까 그 무역금융 펀드가 문제가 좀 됐었다 그랬는데 그걸 자세하게 설명은 안 드릴게요. 이게 신과 네. 함께 이전, 그러니까 페이지 2 이전 거 방송 들어보시면 알 거예요. 네. 근데 무역금융 펀드에 문제가 생겼다는 사실을 2018년 1월인가 인지를 하게 돼요. 6월에 인지를 하게 돼요. 2018년 6월에. 네. 그러니까 이게 어떤 펀드냐면 그 폰지 사기로 판명이 났던 펀드예요. 미국에서. 네. 그러니까 라임 자산으로서 펀드를 모아서 그거를 미국에서 무역금융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LC라든지 뭐 이런 걸 받으면 그거 이제
우리 용어로는 깡하는 그걸 무역금이라고 예, 쉽게 예, 얘기하면 예. 그런 것들을 하는 펀드에다가 또 가입을 한 거예요. 예, 예. 이걸 재간접 펀드라고 하는데 예, 예. 펀더 펀드라고 하죠. 그런데 예. 그 펀드 운용사가 사기 펀드 회사로 판명이 예. 난 거예요. 미국 SEC 금융위원회로부터 그죠? 예, 증권위원회로부터. 예, 예. 그러니까 거기가 이제 사기가 판정이 되고 나니까 그럼 여기는 사기니까 더 이상 그러니까 예를 들어 주가라고 치면은 네. 거래 정지가 됐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럼 가격이 멈춰 있단 말이죠. 그런데 이걸 가지고 매달 0.45%씩 수익이 나는 걸로 표시를 한 거예요. 그 왜냐하면은 여기도 이제 폰지 사기를 당했으면 자기도 이제 돈이 막히잖아요. 네? 자기도 폰지를 해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더 이상 여기서 아 이게 막 멈췄습니다라고 이제 소문이 나게 되면은 내 돈이 빠져나가잖아요. 그렇지. 그러니까 추가로 돈을 계속 받아야 되기 때문에 네? 우리는 수익이 계속 나고 있어요라고 해야 돼요. 그러니까 매달 0.45%씩 수익이 났다. 그럼 두 달에 0.9%니까 1년이면은 뭐 한 10% 가까운 네. 수익이 나고 있는 걸로 표시를 한 거예요. 그러면 펀드에 대해서 저 평가할 때 예, 예. 예. 그리고 우리는 수익이 계속 나고 있습니다. 연간 10% 이상의 수익이 나고 있다라고 계속적으로 다섯 달 동안 표시를 한 거예요. 네. 그러면서 새로운 투자자들을 계속 모집을 한 거죠. 이게 일종의 사기 펀드 사기 거래로 이제 적발이 된 건데 이 부분은 좋다 그래야 되나? 이거 좋다고 얘기하기는 좀 그런데 네. 이게 사기라는 게 확실하게 입증이 되면 좋은 점이 뭐냐면은 나중에 배상을 물리기가 조금 좋아요. 어디에다가? 그 운용사든 판매사든. 근데 운용사가 뭐 그걸 갚을 능력이 있나? 그럼 판매사에다 물릴 수 있죠. 그러니까 판매사한테 물릴 때, 야 너네가 6월 달부터 거래 정지돼 있는 종목을 뭐 1년에 10%씩 수익 난다 그러고 나한테 팔았지 않냐? 네. 이건 사기 아니냐? 그러면은 그 이후 가입자들은 배상을 받을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니까 분쟁 조정을 할 때 이건 사기 판매다 그래가지고 계약 취소를 시킬 수도 있거든요. 네. 실제로 이거는 금융감독원 분쟁 조정위원회에서 그걸 논의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때 가입한 사람들 이 사기가 발생한 시점에 가입했던 사람들은 네. 100% 보상을 받을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저는 봐요. 근데 이 앞뒤로 있는 분들 아니면 해외금융펀드가 아닌 걸 가입하신 분들은 분쟁 조정에 따라서 아까 뭐 수익률 상황 보면은 뭐 80% 손실도 있고 60% 손실도 있고 네. 아니면은 TRS 거래 그 대출 건 때문에 제로가 되신 분들도 있는데 어쨌든 이거는 사기가 있었기 때문에 사기 당시에 가입하셨던 분들은 네. 100% 보상을 받을 수 있을 걸로 보입니다. 아 근데 이렇게 저 펀드 운용하는 데를 이렇게 어설프게 이렇게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누구든 지금 뭐 보니까 맘먹으면 이렇게 얼마든지 제2, 제3의 라임을 해도 이거 뭐 잘 안 드러날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이게 네. 그 사이즈가 좀 큰 회사하고 작은 회사, 신생회사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조심하셔야 되는 부분이 네. 이게 그 금융회사라는 게 생각보다 굉장히 복잡하고 어려워요. 네. 근데 이게 사이즈가 작을 때 자기가 예를 들어서 누구한테 돈 빌려주고 돈 받고 하면 쉽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점점점 사이즈가 커지게 되면은 내부 관리하기가 정말 어려워져요. 물론 제가 라임에 대해서 그 어느 정도까지 진정성을 가지고 말씀을 하시는지는 모르겠으나 원종준 사장님의 멘트들이나 이런 거를 취재하는 과정에서 제가 직접 듣진 못했지만 네. 간접적으로 듣는 얘기를 보면은 본인도 몰랐다는 얘기도 있어요. 아, 그 직원들이 그렇게 막 장난치는 거를 그렇죠. 근데 이게 처음 그러니까 이게 진심이라는 건 알 수 없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장난을 치려고 장난을 친 건지 사고를 수습하려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된 건지 그건 알 수 없으나 어쨌든 펀드 돌려막기도 한번 하기 시작하면은 그 수익률 감당 안 되거든요. 그리고서 이게 그리고 아까 자기도 폰지를 당해가지고 지금 당장 멈추면 펀드를 언이 될 것 같으니까 네. 여기다가 수익률 조금씩 올라가는 걸로 계산한 다음에 투자금 받아서 좀 6년 동안 한번 버텨보겠다 이런 생각이 있었을 수도 있어요. 근데 이게 내부 통제가 이 사람 때문에 잘 안 될 수가 있다라는 게 약간 네. 팀이 밖으로 많이 있었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라임에서 그렇게 중요한 사건은 아닌데 제가 눈에 좀 들어온 사건이 하나 있었어요. 이게 네. 캄보디아 리조트 사건인데 라임에서 캄보디아 리조트에다가 한 그 투자를 하는데 한 1억 달러 정도 한 1000억 원 정도 되는 예. 돈을 이제 캄보디아 리조트 사업에 빌려줬는데 네. 그러니까 일종의 채권 사업을 한 거죠. PF 사업을. 근데 이게 좀 이상한 게 처음에 했던 코스닥 기업이 있어요. 이 사업을 하고 있던. 그리고 라움 자산 라임이 아니고 라움이라는 자산운용사가 거길 같이 했었거든요. 네. 근데 이거를 또 나중에 라임이 그걸 또 받아서 또
투자 집행을 해요. 근데 이분들이 대부분 증권사 쪽에서 일했던 인맥들이 있어요. 증권사 동기라든지 뭐 이런 사람들이 연결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내부 관리, 내부 통제가 어렵다는 게 그 자기가 같이 사업을 시작하고 도와주던 사람이 저런 사업을 할 때 내가 투자자로부터 받은 큰 돈으로 그거를 메이크업을 해줄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럼 이게 정상적인 투자냐 아니면 나의 인맥을 보호하기 위한 투자냐를 진심으로 구분하기는 되게 어려워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정부가 이제 일단은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여러 가지 부분들이 있잖아요. 이게 이거 말고도 되게 이상한 거래들 많거든요. 근데 하나하나 설명드리자니 오늘 좀 시간이 좀 별로 없고 네네. 이렇게 캄보디아 리조트 사건 같이 야 이거를 운용사가 왜 했지? 여기 이게 전환사채도 아니고 뭐 해외 금융펀드도 아니고 이건 뭐지? 그 에코지 투자예요. 론이죠 론 PF. 론. 네. 근데 이것도 되게 어디서 섞여서 들어가다 보니까. 뭐가 어디에 들어가 있는지 잘 모르는 거예요. 1조 6천억 이렇게 받고 4조 5천억 이렇게 되게 되면은. 근데 그 중에는 분명히 사심이 들어간 것들도 분명히 있을 텐데 이게 뭐 리드의 횡령권이라든가 되게 많아요. 그래서 이 부분들이 4조 5천억 전체가 사기는 아닐 수가 있는데 네. 이 중에서 일부가 통제되지 않으면서 사기 사건이 분명히 좀 있는 것으로 저는 추정이 되고요. 그러니까 일단 정부 규제 까지 말씀을 드리고서 그 세세한 네. 얘기들은 나중에 검찰 수사 결과 좀 나와 왜냐하면 제가 위험하니까 괜히 얘기했다가 그 위험해서 좀 나중에 보고 일단은 유동성 규제하기로 했습니다. 유동성 규제라는 거는 짧게 받아서 길게 돌리는 거 못하게 하겠다. 짧게 받아서 길게 돌리는 거 못하게 하겠다. 개방형 펀드로 받아서 그 폐쇄형 상품에 투자하는 일을 50% 이상인 경우에는 설정을 금지하도록 하겠다. 지금까지는 그게 허용이 됐는데. 예. 예. 그리고 이게 그리고 개방형 펀드의 경우 언제나 환매가 가능한 상품의 경우는 네. 스트레스 테스트 이게 환매가 바로 들어왔을 때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주기적으로 그 테스트를 하도록 했고요. 유동성을 감독당국에 정기적으로 보고하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이거 복잡하긴 하겠지만 이거 들어두시면은 네. 어디 가서 아는 척하기 좀 좋으실 것 같아요. 이게 복합순환 구조로 만들게 되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 아, 조 부모님 오늘 표정 너무 안 좋으신데 잘난 척하기 좋은 게 개방형으로 내가 그러니까 그러면 내가 나는 폐쇄형 상품은 그러니까 투자 안 할게요. 뭐 만기 3년짜리 상품에 투자 안 할게요. 그리고서 개방형 펀드를 만들어요. 그다음에 폐쇄형 펀드를 내가 사요. 네. 나는 폐쇄형 상품은 산 적이 없어. 뭐 만기가 긴 채권은 산 적이 없지만 만기가 긴 채권을 가지고 있는 펀드를 사. 자펀드 형태로? 예. 네. 그렇게 하면은 사실상 이거는 개방형 펀드의 모양을 띠고 있지만 네. 실질은 폐쇄형이에요. 그렇지.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는 49인 이하의 사모펀드예요. 라고 해놓고 49인 이하의 사모펀드가 여러 개 있는 모펀드를 사. 그럼 나는 49인 이하의 사모펀드지만 사실은 굉장히 많은 사람이 큰 돈을 굴리고 있는 공모펀드를 사실상 상계 된단 말이에요. 이 부분들이 허점으로 드러난 거예요. 이번에 라임 사태에서. 아니, 그거는 사실은 라임뿐만 아니라 지난번에 왜 그 독일 국채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그것도 사모펀드지만 예, 예. 그 사모펀드면 그 왜 그 많은 사람들이 가입을 했겠냐고. 다 1호, 2호, 3호에서 쪼개가지고 쪼개기 펀드로 해가지고 40분씩 모아가지고. 예, 예. 실질은 공모였지. 그렇죠. 네? 이 부분을 이번에 규제하기로 한 겁니다. 아까 그 만기가 운용하는 상품의 성격에 따라서 네. 그리고 이게 가입하는 사람의 숫자에 따라서 실질을 따지기로 한 거예요. 금융상품은 어떻게 조합하느냐에 따라서 겉보기로는 뭐든지 만들어낼 수 있어요. 네네. 그러니까 좀 복잡하게 설명드리면 진짜 훨씬 더 복잡하게 다양한 걸 말씀드릴 수 있겠지만 금융은 정말 어떻게 짜느냐에 따라서 모든 구조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실질을 따지기로 이번에 좀 했고요. 그러니까 TRS 같은 경우 아까 전에 그 돈 빌려주는 거 이거는 그 전담하고 있는 증권사를 통해서만 할 수 있도록 하겠다. 이게 정부 규제 내용이었습니다. 전담 PBS는 원래 프라임 브로커리지 서비스는 원래 인가 사업이잖아요. 장자본 예, 예. 규제 있잖아요. 그런데 예, 예. 그 외에도 했나 보죠. 예, 그 장외파생 상품으로 예, 돌려서 돌리면은 TRS를 할 수 있는데 예. 그거를 이제 외부적으로 많이 했는데 이게 구조를 설명드리면 좀 복잡할 네, 것 같아서. 아, 그러니까 프라임 브로커리 서비스를 할 수 있는 증권사는 정해져 있으나 예, 예. 그걸 TRS니까 장외파 장파는 대부분 다 있으니까 예, 예. 그러니까 증권사가 TRS 계약을 맺고 한 쿠션 돌리면 다 할 수 있었다. 예, 예. 아, 지금 우리 청취자분 중에도 사신 분이 있나 봐요. 아닌데 정프로 내가 한번 물어보려고. 네. 가입했어? 제가요? 왜 이렇게 표정이 안 좋고 막 아니 우리 이렇게
우리 시청자분 중에 지금 한 분이 사셨대요. 어느 분이세요? 네, 여기 지금 위에 읽어보면 자기도 모르고 지금 이거 라임에 가입하신 분이 있다는 겁니다. 마음이 아플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판매 과정 살펴보면 너무 심하게 팔았더라고요. 뭐 수익은 10%, 손실은 사실상의 0%로 만들었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막 팔고. 자, 이렇게 하십시다. 이게 예. 저 6시, 8시 20분에서 곽 부장하고 또 순서를 가져야 되는데 예. 이 부분은 좀 짧게 다루다 보면 네. 이해를 잘 못하고 넘어가는 수가 있으니까. 네네네. 지금도 뭐. 권 기자께서 좀 더 취재를 하시고 또 그 아까 검찰 발표는 언제쯤 나옵니까? 이제. 네, 이건 개별 사건으로 넘어가기 때문에 라임하고 또 관련이 좀 떨어질 수도 있어요. 네. 그러니까 다른 상장사를 인수해서 거기서 횡령한 돈부터 해서 제가 펀드 갈 수 있는 나쁜 짓 거의 다 한 것 같다 그랬잖아요. 정말 나쁜 짓 마지막 한 개 남은 거 뭐냐고 그러면 정말 지저분하게 그 돈을 어디서 썼는지 나오면은 그게 거의 저 펀드의 끝판왕이에요. 뭐 진짜 애인 만들어서 뭐 빌라 사주고 뭐 이런 얘기까지 나오면 그게 거의 끝판왕인데 그 끝판왕 전까지 얘기는 거의 다 나왔다고 보시면 돼요. 지금 그분이 지금 그 사람이 지금 없으니까 뭐 그 그렇죠. 예, 지금 잠적 상태고 도주 상태니까 없는 뭐. 사람이 누군 거예요, 그러니까. 그 2부 사장이랑 운영 책임자죠. CIO라고. 라임의 운영 책임자. 아. 그리고 이제 관련된 그 같이 움직였던 팀들이 4명이 도주해 있습니다. 아, 한 사람이 없어진 게 아니구나. 그러니까 라임에서는 한 분이 없어진 건데 네. 외부에서 같이 하시던 분들이 있잖아요. 알겠습니다. 아, 이거 참 아침에 참 이 언짢은 얘기를 하다 보니까 좀 네. 그런데 수사는 야, 지금 잘 하고 있어요? 예, 수사는 꽤 진행이 되고 있는 걸로. 근데 일단은 도주가 되어 있는 상황이라. 이게 이제 이런 일이 벌어지면 우리나라 자본시장의 생태가 또 한 몇 년 뒤로 또 후퇴해 버린다고. 안 그래도 사실은 훨씬 더 뭐 규제를 좀 풀고 있는 입장이었잖아요. 네. 뭐 이런 사모펀드 규제도 풀고 있고 그래 잘해보자 뭐 이런 추세였는데 이게 뜩 터져버리니까 네. 원상복귀보다도 더 뒤로 가서 그쵸. 니네도 안 되겠다. 니네도 관리해줘야 되겠구나. 이렇게 물론 이제 관리를 당연히 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만은 금융시장 자본시장이라는 측면에서는 이게 엄한 이제 제대로 하고 있는 데들도 지금 네. 고사 상태로 간다더라고. 지금. 얼마 전에 전수조사했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예. 아이고. 이래서 제가 직접 합니다. 못 믿어요, 이 사람들을. 아닙니다. 자본시장 전문가는 좀 믿어주셔야 되는 게. 아, 그래요? 예, 이것도 돌려막기 한 게 오래 못 했어요. 금방 또 자율규제를 통해서 이제 드러나게 된다는 측면이 좀 있어서. 네. 그래요. 알겠습니다. 다시 한번 시간을 좀 가져보십시다. 네. 금융사기 엄벌 좀 하도록. 이 정도면은 저 DLF랑은 차원이 다른 사건이에요. DLF는 저 운용상의 뭐 이렇게 투자 실패라 그런다면은 여기는 완전 사기. 완전 사기 중에서 정말 안 좋은 건들이 너무 많이 들어가 있어요. 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아침 그 라임 사태 뭐 현재 진행 상황 쭉 정리해 주신 머니투데이 방송의 권순우 기자님 조만간 다시 한번 라임 한번 파 보겠습니다. 네. 예. 시간 길게 내서요. 예. 자, 오늘 함께 해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